유치원이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일주일 잘 지냈나요? 자, 우리가 벌써 4월 마지막 주예요. 우리 벌써 못 본 지 한 달이 넘었어.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 잊어버린 거 아니죠? 자, 전사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빨리 코로나 이게 빨리 끝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자, 그래도 오늘도 우리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규칙 한번 읽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예배 시간 지켜야 할 규칙. 자, 첫 번째로 율동은 힘차게 따라하기. 자,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엔 예수님만 생각하기. 세 번째로 말씀 시간에 귀 쫑긋해서 듣기. 자, 마지막 기도할 때는 눈 감고 기도 손. 자, 그럼 우리 이제 율동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율동 찬양할 때 우리 앉아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어서 해야 될까요? 자, 앉아서 해야 될까요? 일어서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어서서 해야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첫 번째 율동 찬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라는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우리 친구들한테 익숙했던 곡, 우리 2019년 VBS 때 썼던 곡 In the Wild 우리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자, 시작!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인더와이어드는 아주 많이 해본 것 같으니까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두 번째 율동 찬양 끝났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전도사님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는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뭔지 기억나나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과연 뭘까요? 아, 맞아요. 나의 대장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나의 대장 예수님 부를 때 우리 또 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Are you ready? 하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Are you ready? 자, 우리 한 번 더 해보기로 할게요. 자, Are you ready?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나의 대장 예수님 부르면서 우리 예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나의 대장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도할까요? 자, 믿음, 반짝 소망, 반짝 사랑. 자, 눈 감고 우리 하나님께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쵸? 자, 그럼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치부 어린이 친구들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 꼭 건강적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또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우리 친구들이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루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가 곱하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So we last week we learned about multiplication.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곱해 주시는 거였나요? Does anyone remember what God multiplies inside of us? Does anyone remember? 자, God multiplies the love inside of us and the confidence, courage inside of us. So we can love others and we can come to others to share about the gospel. 자, 그럼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나누기 Sharing, Divisio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고 가도록 할까요? 자, 전사님 따라하세요. 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의 나누기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So I think I need to tell you what the division is.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게 되면은 사탕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숫자 잘 셀 수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우리 사탕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아홉 개가 있어요. 9 pieces of candies.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백이 3개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캔디를 이 각각 박스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들 거예요. 자, 그래서 I wanna put each candies in a separate bags.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도 하나를 놓고, 자, 첫 번째에다가 넣고, 두 번째도 넣고, 세 번째도 넣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각각 이 캔디 박스에 세 개의 사탕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각각 다른 박스에다가 집어넣는 거. 이거를 우리가 나누기라고 해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나누기를 하길 원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So today we are gonna learn about what kind of division that God want us to do for today, okay?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두 제자가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이름 기억나는 제자가 누구누구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이제까지 배운 것 중에 한 세 명 정도는 배웠었는데.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말했었던 사람. 베드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 가룟 유다죠. 자. 자, 그리고 세 번째로 the disciple that who didn't believe that Jesus is resurrected. 자, 누구였나요? Who was it? Thomas. 도마였죠. 자, 우리가 오늘은 다른 제자,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누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So, through the story of Philip, we are gonna learn about what kind of division, what kind of share we can do for today, okay? 예수님의 하얀 마음이 우리들을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얀 마음으로 용기가 많아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것처럼 이 빌립도 예수님이 주신 이 하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루는 So most of the story today is gonna be about what happened during in his own way to Casa from Samaria. 자, 이렇게 빌립이 이렇게 가사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한 에티오피아의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So what do you think this person is holding on his hand? 뭐 편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or it can be a book. 자, 우리 지금 뭔 것 같아요? 자, 정답을 말해줄게요. 이건 바로 성경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랑은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맞아요. 이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읽는 그런 성경의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말아서 보는 이제 이런 식의 성경이 더 많을 때였어요. And when Philip saw this Ethiopian was reading the scripture and he was like, oh, he's reading a scripture. What books or what chapter is he reading? 자, 그래서 이 빌립이 이렇게 이 에티오피아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So he asked this Ethiopian couple questions. Oh, what are you reading? Hey, how you doing? What are you reading? Do you understand what you're reading right now?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한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So, Philip, he taught this Ethiopian a
about the scripture, specifically the chapter he was reading about. And he also told him that Jesus is the Christ who died for us and resurrected in 3 days. He explained why Christ died instead of us.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이런 걸 모든 걸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빌립이 말하는 것을 이해를 했을까요? So do you think the Ethiopian understand what Philip told him? What do you think? Yeah. So the Ethiopian, he understood and he believed in what Philip told him. So he felt so satisfied because the Ethiopian didn't know what is going on. So he had many things about what he was reading. But with Philip's explanation, he could understand most of them. And now he understands that why Christ died for him and why is it important to believe in Christ's resurrection. So after that, this Ethiopian talked back to Philip. Oh, I want to be baptized. Would you baptize me? 자,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필립한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어? 근데 전사님 세례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사람들 이렇게 머리 위에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 이것을 세례라고 해요. 자, 이 세례라는 뜻은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의 예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만 믿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식인 거예요. So, baptizing is so important for a believer because baptizing means you have become a totally different person. So baptizing is a ceremony that you become a truly believer. When Ethiopian asked Philip to baptize him, he was ready to be changed as a true Christian.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필립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자,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많은데요? 자, 우리 친구들 아주 그거 아주 귀한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맨날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떨려요. I become so shy. And it's kind of a bit pressured every time I preach the gospel to you guys. However, the reason why I could do this every day, every week, because the Christ strengthens me. 자, 예수님이 전도사님한테 이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 빌립한테도 예수님이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빌립처럼 그리고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용기를 예수님을 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싶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자, What kind of heart do you need to have in order to have the courage and love for sharing the gospel, for sharing who Christ is? What kind of heart do you need to have? Do you think is it a dark heart or white heart? 자, 맞아요. 하얀 마음이겠죠? 자, 우리 안에 이 하얀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질 수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So by having the white heart, you can be very courageous. You can be confident to share the God, what the gospel is. What has he done for us?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궁금한 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어? 왜 하얀 마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왜 우리의 이 사랑을 강하게 만들어주는지. 어, yeah. So, some of you may have a question like this. Why does the white heart strengthens our confidence and love inside of us? And why? Do you know why? Because Jesus wants you to be a person who can share gospel and a person who can love others like Jesus did. So that's why the white heart which is given from Jesus actually strengthens your confidence and your love inside of you. 자,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또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So some of you may have question, one more question like this. Oh, so if we share the love inside of us to others, then what about ours? If we keep sharing, then there will be no love for myself. Oh, but however, you need to remember the white heart from Jesus actually strengthens your love to be endless.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얀 마음은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 사랑이 될 수 있게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언제나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나눠줘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눠줘도 우리 친구들 용기가 줄어들거나 사랑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언제나 좋은 것이 있다면 언제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So, when you have good things with you, you know how to share the good thing with others. And the best thing in this world that we can have is the love of Christ. That is why you need to know how to share the love of Christ with others.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love inside of you and the confidence inside of you.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나눌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He wants us to be the people who know how to share the love of Christ with others.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랑 약속해야 될 거 있어요. So we have the promise for this week. 자, please repeat after me. Share the love of Christ with others. 자, 오늘 영어로 먼저 했죠? 자, 우리 한국말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요. 자,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약속성 이제 내려도 돼요. You can get your hand down. 자, 우리 친구들이 하얀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So I pray for you guys to become a person who knows how to share the love of Christ with others and knows how to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like Philip and Peter. 자,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I think you can do well about sharing the love of Christ with others. 자, 우리 친구들 아주 잘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 잘 믿고 있으니까요. 잘 알겠죠? So would you do that for this week? 자,
아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도할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도함으로써 우리 이제 헌금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도할까요? 믿음, 반짝 소망, 반짝 사랑. 자, 눈 감고 우리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배웠었던 우리의 사랑과 용기를 크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큰 마음으로 오늘 나눠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건강적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서 재미있고 은혜롭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이제 주기도문송 부름으로써 우리 오늘 예배를 끝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